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미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악산과 목멱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한양도성의 주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백악산이 되겠고요. 이것은 북쪽에 있는 백악산과 다르게 서쪽에는 인왕산, 남쪽에는 목멱산, 동쪽에는 타락산에게서 네 사산을 둘러싸는 한양도성이 기본적인 수도 서울, 이 한양의 영역이라고 봤었던 것이고요. 그 영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인 지리적인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이런 산맥의 개념과는 좀 다른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런 풍수 지리적인 지형으로서 이렇게 한양도성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산맥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질 구조선이 하나의 가공된 지질 구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산맥은 강에 의해서 중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에 비해서 이 백두대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연속적인 하나의 산줄기, 이 분수령을 이어 온 것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니까 백두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아홉 개의 산줄기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산줄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도 장풍과 특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런 지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무덤터와 같은 이런 왕릉과 같은 음택뿐만 아니라 궁궐터에 해당되는 양택도 바로 이러한 풍수 지리적인 이해로서 이렇게 터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세와 형, 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전기로 얘기하면 하나의 램프가 되겠고요. 그 램프의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형이 되겠죠. 형은 220볼트의 전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뒤에 세라고 하는 것은 고압선, 뭐 2만 볼트 이상의 고압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산이 바로 세산에 해당된다면 백악산이 형산에 해당되고 그 밑에 이 백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복궁이 바로 혈 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무덤의 경우도 불암산을 세산으로 하고 검암산을 형산으로 하고 거기 아래 태조의 왕릉을 비롯한 동궁이 마련이 됐다든지 혹은 한강 남쪽에는 관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이 세산으로 해서 그 산줄기가 이어져서 대모산 아래 태종 왕릉인 헌릉이 자리를 잡았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복궁의 주산으로서 이 백악산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이 왜 백악산 혹은 북악산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느냐라고 보면 바로 이 주산에 해당되는 백악산의 세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삼각산이라고 불렸던 북한산이 되겠고요. 이 북한산 자락으로부터 산줄기의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보현봉, 형제봉을 거쳐서 구준봉을 거쳐서 이렇게 백악에 이르렀다. 근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 거슬러 올라가는 한북쟁면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 흐름의 가장 기운은 백두산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에서 이 산의 기운이 이어져서 북한산, 보영봉, 형제봉을 거쳐서 이 백악산에 이루어졌게 됐고, 그곳에 한양의 도읍이 결정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백악산에서 흘러나간 응봉을 배경으로 해서 창덕궁이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지리를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 백악산에는 백악산신이 있어서 이곳에 제를 지내서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하나의 신성한 공간이 되었고, 그래서 이 백악산신에서 백악산이라는 말이 유래하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 산에
백악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북악산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특히 이 북악산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제히에서 이루어진 명칭이라서 이것을 써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백악산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 북악산도 함께 사용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거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라는 이런 문의 명칭도 이걸 써서는 안 되고 흥인지문이나 숭례문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동대문이나 남대문을 사용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명칭이 다 무슨 일제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서는 약간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북악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은 경복궁의 뒷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뒤쪽은 북쪽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고요. 흔히 우리가 북쪽에서 부는 바람, 된 바람. 그래서 이 된이란 말에서부터 북쪽에서 온 사람, 떼놈, 뭐 이런 명칭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함께 이 백악산의 뒷산을 이렇게 흘러내리는 한양도성처럼 북쪽 끝 들 다 끼고 있다, 이런 의미로 공극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되었던 것도 다 이 북악산과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명칭으로서는 여러분들 이 백악산에 이렇게 바위가 하나의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면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악산, 북악산, 공극산, 면악 등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쓰였던 것이 바로 조선 왕조의 궁궐의 주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백악산이 되겠고요. 그 산의 기운이 쭉 이렇게 이어져서 형제봉을 거쳐서 보현봉을 거쳐서 북한산을 거쳐서 저 위쪽으로는 백두산에서부터 그 기운이 내려와서 그곳에 바로 궁궐터가 만들게 되게 되었고, 또 하나의 봉우리에 해당되는 바로 이것이 응봉이 되겠고, 응봉자락이 내려와서 이것에 창덕궁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양도성 내에 이런 궁궐터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지리적인 개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중심에 이루어지는 이 백악산 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산줄기가 쭉 이어져서 하나의 산의 기운이 쭉 이어져 와서 그 기운 아래 혈처에 경복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이 백악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멱산 혹은 남산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내사산의 서한양이 갖춰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바라볼 때 앞산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를 통칭해서 앞산에 해당되는, 그래서 남산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대단히 친근한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 애국가 가사에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사일세, 이렇게 함으로써 남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외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한양을, 서울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기세를 갖고 있는 산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시점이 피룬대로서 결국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 멀리 바라보이는 이 관악산이 남쪽의 대표적인 산이고, 그곳으로 가는 이곳이 바로 남대문, 숭례문에 해당이 되고, 그 위에 있는 이 산이 바로 남산 혹은 안산 혹은 목멱산으로 불려졌었던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양을 이렇게 품고 있는, 아늑하게 품고 있는 남쪽의 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인왕산 쪽에서 바라다 본, 이 한양 도성에서 바라다 보면 남쪽에 있는 남산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한양 전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현대 도시의 서울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앞산이라는 의미로서 담겨지게 된 것이 뒷산이 북이라면, 북악산이라면 남쪽이라는 의미에서 남산이라는 의미가 쓰여지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목멱산이라고 하는 말은 목은 나무를 의미하고 남간,
남간이라는 의미에서 남쪽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목포를 왜 나무 목자를 쓰고 썼나 했더니 그것이 바로 남쪽의 포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멱이라는 한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목젖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으로서 경북 중에서 볼 때 바라보이는 앞쪽 부분이라는 의미로 옥멱산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개념으로 안산이라는 것은 이 북쪽에서 바라볼 때 남산은 마치 밥상이나 책상을 놓은 것과 같은 형국이라는 거죠. 마치 임금님이 계신 북쪽을 향해서 읍을 하는 형국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또 안산이라는 명칭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몽멱대왕을 모시는 국사당, 몽멱신사가 있었다고 해서 몽멱산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악산에는 백악산신을, 이 몽멱산에는 몽멱대왕을 모셨던 이런 하나의 신성한 구역을 나타내는 산인 개념으로 몽멱산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몽멱산신을 모시는, 대왕을 모시는 이곳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산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산 쪽은, 마주 보이는 남산 쪽은 북쪽에 계시는 임금님과 마주 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감히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봤고, 또 서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군사적인 요충지로 봐와서 일찍부터 이 무예가 크게 번성했었던 것이 남산이었고, 많은 군사 관련 기구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었던 것이 남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소영의 경우가 되겠고요. 이곳에 궁터들이 있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몽멱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양도성 내의 주산에 해당되는 백악을 과 마주보고 있는 이런 형국 속에서 기본적인 한양도성의 틀이 마련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게 되는 데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지금 임금이 있었던, 주산이 있었던 이 백악과 마주보고 있는 남산에 그들의 식민 통치의 기본적인 기구들을 설치하고 이를 마주보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을, 즉 조선을 지배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남산 일대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고, 이어서 1920년대에 오게 되면 아예 남산에 이 몽멱산신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그들의 조선신궁을 세움으로써 하나의 기본적인 식민통치의 기본 틀을, 조선신궁으로서 지금의 서울시청에 해당되는 경성부청과 조선총독부가 남산에서 이렇게 이전해 옴으로써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져서 결국 백악산을 주산으로 했었던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일제의 안정적인 지배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일자형의 건물 배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백악산과 마주보고 있는 몽멱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풍수적인 개념 속에서 이루어졌었던 조선 왕조의 기본적인 지배체제, 이거를 그대로 이어서 조선을 지배하려고 했었던 일본의 식민지배체제라고 하는 개념을 이 백악산과 마주보이는 몽멱산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는 곧 받을 갖고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